가족이랑 같이 산다고? 두 사람 이상하다고는 했지만 어떻게 그렇게까지? 영순아, 신경 쓰지 마. 어차피 다 끝난 일이니까. 하지만 너 상처받았냐고. 평생 상처받고 살았는데 뭐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. 그래도 화는 나잖아. 난 아까 변순정이 찾아와서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확 엽차기로 날려버리고 싶은 거 간신히 참았다니까. 다내 잘못이다. 처음부터 아닌 거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어야 되는 건데. 내가 늘 그랬잖아. 걸레 빨아서 행주되냐고. 내가 내 눈치 챌렸다고 생각할 거니까 니들도 다 잊어버려. 다만 우리 공주한테 미안하다. 어서 오세요. 왜 이러세요, 자기님? 맥주 한잔 하러 왔는데 마시고 가야죠. 왜 이러는 겁니까? 내가 창피합니까? 나 이제 떳떳하게 살고 싶은데 사장님 이러면 난 뭐가 됩니까? 전 저 여자들한테 매도 맞을 뻔했어요. 저 이제 사장님 한 사람 아닙니까? 우리 결혼한 건 다 아시죠? 네 입으로 다 떠들고 다녀놓고서 그걸 왜 물어? 저 사모님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. 난 너한테 들음에도 할 말도 없어. 듣자니 이혼 반지를 받으셨다면서요? 헤어질 때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 돌려주셨다고요? 그거 내놓으세요. 내 남편이 그걸 다시 받아서 내 결혼 반지로 끼랍니다. 어머, 설마 팔아먹진 않으셨겠죠? 그럼 돌려줄 때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. 아, 저걸... 야! 야, 하지 마. 가치도 없어, 하지 마. 아, 나 분해 죽겠어. 오늘 어떡할 거야? 절대 주지 마, 절대. 미쳤어? 그 반지 왜 줘? 안 줄 거야, 나도. 길바닥에 버리면 버렸지. 아, 나쁜 놈. 오랜만 것 같은 놈. 못 참아. 가만 두고. 야, 경수아, 이러지 마. 아, 언니 어디